먼저 당면을 조금 불린 후 끓여줍니다. 계란만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장 3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파, 통깨 반스푼 넣고 찹찹 섞어주세요. 당면이 끓으면 차가운 물로 식혀주고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볼에 계란 2개, 간장 1스푼, 참기름 반스푼, 소금 살짝 넣고 섞어준 후 다진 파와 당면을 넣고 쉐킷 쉐킷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올려준 뒤 익으면 반을 접어서 만두 모양을 내주세요. 계란말이를 하듯이 살살살 접어주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메밀 비빔면을 만듭시다. 면이 익으면 차가운 물에 헹군 뒤 강원도에서 귀하게 얻어온 요 오이 노각 무침을 넣고 양념장을 넣고 다 같이 비벼줍니다. 비빔면 위에 오이, 삶은 계란을 올려주면 오이 노각 무침 비빔면과 당면 계란만두 완성!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오이 노각 메밀 비빔면입니다. 총 4개 끓였고요. 요거는 계란만두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아유, 계란만두 너무 맛있어요.
계란말이도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